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CLC의 6집 미니앨범 프리즘의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주신 많은 기자분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CLC의 모습을 기다려왔던 많은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쇼케이스의 진행을 맡은 방송인 김정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바쁜 중에도 CLC의 미니앨범 쇼케이스 현장을 찾아주신 많은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CLC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성원에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CLC 멤버 한 분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 쇼케이스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쇼케이스 현장에서 CLC 멤버 한 명 한 명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앞쪽에 계신 기자분들 가장 예쁜 사진 그리고 가장 예쁜 내용으로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도 이번 CLC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많은 응원과 그리고 사랑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쇼케이스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CLC의 벌써 여섯 번째 미니 앨범이에요. 프리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티저 영상이 공개됐는데 보셨나요? 그렇죠. 예, 짧은 영상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화제를 몰고 왔던 그 티저 영상 속에서 예쁨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폭발했다. 그리고 컨셉을 이렇게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컨셉 소화력 만렙돌이다. 이런 수식어를 듣고 이번 6집 미니앨범 프리즘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올여름, 오늘도 굉장히 지금 덥습니다만은 여름이 굉장히 좀 일찍 찾아왔잖아요. 올여름을 정말 제대로 저격하기 위해서 CLC가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번 6집 미니앨범 프리즘을 들고 여러분들께 찾아왔습니다. 자, 이번 6집 프리즘은요, 이 프리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자유로운 표현과 그리고 발상을 의미하는 앨범명을 담았다고 하고요. 한 가지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정말 여러 가지 빛으로 나오잖아요. 그 의미처럼 이번 6집 미니앨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정말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고 그리고 7명이 정말 다양한 매력을 프리즘처럼 뽐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집 도깨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도깨비에서는 굉장히 그 우리 멤버들이 좀 파워풀하고 걸크러쉬적인 매력을 많이 뽐냈었잖아요. 이번 6집 프리즘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순하면서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그리고 여성스러운 매력을 또 유감없이 뽐낸다고 하는데요. 뭐 타이틀곡 어디야를 비롯해서 트로피컬, R&B, 발라드, 힙합,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모든 장르들이 이번 6집 미니앨범 프리즘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우리 CLC 7명의 멤버분들이 등장해서 이번 6집 미니앨범 프리즘의 수록곡 서머 키스를 여러분들께 키스를 보내드리는 마음으로 무대에서 선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멤버들의 인사와 함께 오늘 쇼케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은 기자분들과 우리 팬분들 앞에서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다양한 어감으로 들을 수 있는 어디야. 잠시 후에 뮤직비디오 영상과 함께 멤버들이 이 무대 위에서 어디야의 첫 모습을 기자분들과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대가 끝나면요, 멤버 개개인과 그리고 단체 포토 타임이 이어지는데요. 아쉽지만 우리 팬 여러분들과는 포토 타임 전에 작별 인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우리 CLC 분들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타임 끝나면 우리 앞쪽에 계신 많은 기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쇼케이스 함께 하시면서 우리 CLC 멤버들 궁금한 점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의응답까지 듣고 나서 오늘 행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 오늘 날씨도 굉장히 청명하고요. CLC의 6집 미니앨범 프리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랜 시간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기대하고 또 기다리던 CLC의 여섯 번째 미니앨범 프리즘 먼저 수록곡인 서머키스 무대를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머키스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 그리고 오늘 CLC분들 많은 기자분들과 팬분들 오셨으니까 먼저 네. 인사부터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안녕하세요. 우리는 CLC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래 기다린 만큼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아, 노래도 더 좋아진 것 같아서 아, 굉장히 좀 저도 막 팬심이 더 생기는데 기자분들과 팬분들께 오늘 쇼케이스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한 명씩. 네, 우리 막내. 막내부터. 저렇게 우선 새로운 노래로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 좋고 네. 또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더 자주 가까이서 뵐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네. 아. 네, 지금 이 자,
자리가 첫 공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 떨리고 기대도 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실 것 같아서 그걸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리더 수현 씨의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계속해서요. 네. 아, 네, 에키입니다. 항상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좋아요. 예. 네, 이번에도 또 다시 새로워진 시엘 씨를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잖아요. 네. 저희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최대한 예쁜 보여드릴 테니까 예쁜 사진 많이 많이 찍어주시고 우리 팬분들도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아직 실감이 안 나네요. 또, 네, 근데 괜찮아요. 또 저희는 이번에 정말 정말 뭐 짧은 시간 안에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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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승희입니다. 저희가 뭐 매 앨범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작정을 하고 나오지만 이번에도 작정 단단히 하고 나왔으니까 꼭 그만큼 성과가 있길 바라겠고요. 많이 많이 어디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더우신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후회하지 않 후회 남지 않는 네.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정말 많은 응원의 목소리를 네. 들으면 굉장히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무대 뒤에서 아까 뭐 오늘 쇼케이스 하기 전에 멤버분들도 만나봤지만 컨셉과 느낌이 매번 정말 다른 것 같아요. 5집 때만 해도 사실 뭐 도깨비를 하면서 굉장히 걸크러쉬한 매력을 막 뽐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더 고급스러운 여성 및 좀 청순하고 더 아름답고 성숙해진 모습으로 팬분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 앞에 나온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6집 미니 앨범 프리즘 이런 컨셉으로 준비했다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컨셉이 있을까요? 컨셉 있을까요? 컨셉? 네, 누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해입니다. 예. 이번에 저희 CLC는 6집 미니 앨범이잖아요. 네. 이제 앨범 타이틀이 프리즘인데요. 네. 그에 맞게 좀 한 가지의 빛으로 여러 가지 색을 낼 수 있는 프리즘에 맞게 우리 CLC도 자유롭게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넘나들며 그리고 또 저희의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꼭 한 가지 컨셉이라기보다는 그 앨범 안에 되게 많은 곡들이 네, 들어가 있거든요. 다양한 CLC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네. 이번 프리즘이라는 이름을 우리 막내 은빈이가 아이디어를 내줘서 은빈 양이 네. 직접 네. 어떻게 떠올랐어요? 이 프리즘이라는 단어가? 그냥 저희가 저번에 인터뷰할 때마다 CLC를 설명하는 단어 이런 거 할 때 항상 프리즘 수정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프리즘 자체에 크리스탈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그래요? 네. 되게 네.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스펠링을 프리즘으로 써가지고 약간 자유분방한 저희의 느낌을 좀 더 내고 싶었어요. 어떡해요. 프리 위에 그 어퍼스트로피가 찍혀있고 SM 되어있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프리 SM 이렇게 읽었는데 다들 그렇게 왔어요. 큰일 납니다. 프리즘이에요. 프리즘. 네, 맞습니다. 일곱 명의 아주 다양한 색깔을 더 많은 분들에게 이번 앨범을 통해서 좀 뻗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어제 티저 영상이 또 공개가 됐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클릭수가 아침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몽환적이면서도 좀 신비롭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마치 누군가의 꿈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자 그런 느낌의 앨범 곡들이 이번에 좀 많이 표현이 돼 있나요? 어떤가요? 앨범 곡? 네 이번 앨범에 그런 컨셉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약간 신비한 사람에게 매력을 좀 더 느끼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느낌, 그리고 또 처음 보는 저희의 모습이니까 더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처음 보시는 모습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처음 보시는 모습들 네. 위주로? 네. 아, 그래서 이제 다양한 매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6집 미니앨범 프리즘의 타이틀곡이 어디야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이 쇼케이스 직전에 이 일곱 분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어디야의 일곱 가지 버전을 가지고 소개를 좀 해달라. 감정을 좀 다르게 담아서 이 어디야 타이틀곡을 여러분들께 좀
짧게 보여드리는 그런 순서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연습 많이 하셨나요? 아, 굉장히 했습니다. 굉장히 연습 네, 많이 했어요?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네, 열심히 해봤습니다. 사실 어디야가 여러 가지 감정을 담아서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간절하게도 부를 수 있고 화난 듯이도 부를 수 있고 애교 있게도 부를 수 있고 이 어디야라는 이 단어가 정말 올여름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좀 회자된다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씩 준비한 거를 좀 보여줄까요? 먼저 마더니 승희 씨부터 역시 현재 마더니죠. 마더니 승희 씨부터 몽환적인 어디야 한번 해볼까요? 몽환적인 어디야. 어디야. 이거는 어렵지 않죠. 왜냐면 네. 저희 이번 컨셉이 몽환이기 때문에 어렵네요. 해보겠습니다. 어디야? 어디야? 이거 뭐예요? 네. 손 뭐예요? 어디야 좀 안 들려서 다시 한번. 어디야? 뭐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사진이 근데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았어요. 자, 리더 승현 씨. 저인가요? 걸크러쉬를 담아서 네. 화난 듯이 어디야? 승현 씨 여기 있는데 너희들 안 보고 뭐 하는 거야? 화난 듯 어디야? 시작. 어디냐? 어디냐 말고 어디야? 어디야? 아, 어디야? 어디냐? 아, 네. 화났어요, 저 매우. 어디야? 아, 이거 하나도 귀엽네요. 아니냐? 하나도 예쁘다. 아니. 자, 엘키는 발랄하게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어디야? 아우, 귀여워. 아우, 발랄해. 아우, 귀여워. 자, 손. 준비됐나요? 네. 연습했어요? 간절한 어디야? 간절이 먼저 들어갔다. 네, 저 뭔지 몰랐거든요. 단어를 물어봤는데. 네. 간절. 오케이. 네. 어디야? 맞아요. 그거예요. 간절해. 바로 찾을 것 같아요. 예. 유진, 섹시한 어디 한번 해볼까요? 네. 어디야? 오, 반응 좋네요. 섹시한 어디야? 에이스, 에이스. 네. 자, 우리 막내. 애교 있는 어디야 한번 해볼까요? 어디야? 예쁘네요. 어디야? 너무 귀엽네요. 예쁘네요. 원래 애교가 약간. 원래 애교가 많아서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은이 양 슬픈 어디야? 어디야? 슬펐죠? 네? 슬펐죠? 아니 슬펐죠? 슬펐죠? 아니, 슬펐어요? 네 약간 네. 이렇게 여기를 잡고 슬픈 어디야? 어디야? 아 정말 일곱 명 개개인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 어디야였습니다. 어디야. 이 어디야가 정말 이름 그대로 올 여름에 CLC 어디 갔어? 섭외해야 되는데 또 바빠? 또 스케줄이 많아? 어디를 가든지 CLC만 찾을 수 있도록 CLC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저도 팬의 한 명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CLC 어디야? 보고 싶은데 어디야? 네. CLC 이번 6집 미니앨범 프리즘의 타이틀곡 뭐라고요? 어디야? 어디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CLC 멤버들과의 인사는 여기서 또 잠깐 마무리를 짓겠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6집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어디야? 뮤직비디오를 전체를 먼저 감상하신 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어디야 무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CLC 인사하고 또 무대 준비할까요? 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무 길도 아닐지도 모르.
번째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아, 뮤직비디오를 티저 영상으로만 보다가 풀 버전으로 보니까 아, 정말 더 몽환적이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멤버 7명 개개인의 청순한 매력이 정말 잘 드러나는 한편에 정말 작은 영화 같은 작품 같은 멋진 뮤직비디오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저 영상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게 프로듀서 아이온 101 시즌 2의 그 유선호 네. 군이 네 맞아요. 굉장히 그 눈빛이 정말 몽환적인 눈빛으로 아, 네. 이 프리즘 앨범을 잘 표현해 주시면서 네. 또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네. 아무쪼록 정말 이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음악을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네. 앞선 5집과 완전히 음악이 달라졌네요. 이거 R&B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R&B 장르. 딱 맞아요. 음악 장르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곡 소개인가요? 네. 네. 일단 어디야라는 곡은요. 80년대 후반 신스팝 레트로 곡이에요. 그래서 되게 들어보시면은 뭔가 SES 선배님이나 핑클 선배님 노래를 떠올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처음 도전하는 R&B 소울 장르다 보니까 무대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재미가 있고요. 또 앞으로 무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R&B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동작은 또 굉장히 파워풀한 동작도 있고 네, 맞아요. 후렴부로 가니까 또 랩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랩 부분. 네. R&B에서도 이렇게 또 멋있는 랩을 소화할 수 있는군요. 어느 장르이든지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역시 6집 미니앨범 프리즘에 맞는 또 멤버들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네, 이 뮤직비디오 네. 보니까 뭐 멤버들이 이제 꿈속을 약간 거니는 느낌도 있고 네. 버려진 시소와 그네에서 서로를 약간 응시하는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의 멋진 장면인데 이 뮤직비디오 촬영하는 날이 또 그렇게 더웠다면서요? 정말 더웠습니다. 화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데 요즘에 이제 폭염주의보 뭐 알람 되게 많이 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울렸고요. 그리고 특히 안무 군무를 찍었는데 그때는 오후 2시 제일 더운 그 땡볕에서 찍었는데 자연광이 너무 예뻐서 그 뮤비에는 너무 예쁘게 실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 보이지 않는 화면에서는 땀이 아주 송골송골 맺혀있었고 네 굉장히 그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뭔지를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안무가 저희가 저는 눕지 않지만 여섯 명 친구가 눕는 안무예요. 네. 굉장히 고생 등이 타면서 고생을 했죠. 네 맞아요. 그랬구나. 우리 쏨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를 네. 좀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아무래도 네. 더위를 많이 경험을 해. 제 네. 말이 괜찮죠?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굉장히 연기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와 네. 어땠어요? 그 태국 날씨랑 좀 비교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태국에 가면은 길에 걸어보면 땀나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촬영이니까 뭔가 표정 유지해도 해야 되고 또 옷이 색깔이 연하잖아요. 땀나면 또 보이고 네. 또 저희 CLC 뮤비 찍는 거 야외 처음이라서 그래요? 네 너무 좀 덥고 그래도 예쁘게 나와서 좋았어요. 이 점만큼은 정말 힘들었다. 오늘 오신 기자분들과 그리고 팬분들은 이 뮤직비디오 볼 때 저희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 점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좀 얘기해 줄 만한 거 있을까요? 원래 때문에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다 숲속에서 다 숲속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희 다 모기 물린 자세가 있고 그래요? 산모기가 원래 무섭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모기를 물리면 제가 이만큼씩 부어가지고 그래요? 진짜 이렇게 부어가지고 진짜 아직도 약간 다리 와 상처가 아직 남아있네요. 근데 이게 모기뿐만 아니라 산에서는 벌레들은 되게 돌면은 상처가 되게 크게 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벌레들을 데리고 숙소랑 차에 데리고 왔나 봐요. 데리고 올라온 거 아닌데 따라와가지고 아직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멤버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기에 물려가면서 그리고 땀 흘려가면서 노력한 결과물이 뮤직비디오에 정말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서 그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더 큰 사랑으로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가져봅니다.
자, 근데 오늘 무대를 보니까 지금 뭐 의상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안무도 굉장히 좀 청순미가 넘치면서 좀 신비로운 매력의 안무를 맞아요.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번 6집 미니앨범 타이틀곡 어디야에 좀 포인트 안무 뭐 이름이 있다면 같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두 개의 토리담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디야에 걸맞게 무릎표춤. 무릎표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동작 한 동작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저씨도 배울 수 있을 만큼 간단한. 그럼요, 그럼요. 네. 자. 네가 멀어진 무릎표를 손 무릎표를 그려주시면 다리 모양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리도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뒤로 뻗어서 뻗어서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이렇게 무릎표를 그려주시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원, 투, 쓰리, 포 긴장하신대요? 그래서 어디야 궁금증을 이거 춤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물음표 춤. 물음표 춤. 네. 그리고 어디야 물음표 춤. 또 이제 이거는 저 있죠. 맴짓 춤이라고. 어떤 춤이요? 맴짓. 맴짓? 네. 마음이 찢어진다. 맴이 마음이 찢어진다. 맴짓 춤. 네. 그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넷. 어디야 어디야 자꾸 불안해지잖아. 아 이건 조금 어렵네. 마음을 쾅쾅쾅. 아 맴짓춤과 네, 그리고 물음표춤. 네. 멤버들 간격을 약간만 더 벌려서 이 두 가지 춤 한번 여기 또 우리 기자분들 네. 사진 찍으실 수 있게 네. 또 우리 저 위에 많은 팬분들 보실 수 있게 이 두 가지 춤 한 번 더 홍보를 해볼까요? 첫 번째 네. 물음표춤 어떻게 추는 거예요? 네. 커져버린 내 맘이 널 지치게 했나 네가 멀어진 걸 느껴. 야, 물음표 마지막 동작을 한번 고정 한번 해볼까요? 둘, 셋. 아우 아름답네요. 조각 같네요. 아 여기 이제 물음표 춤이고 그리고 맴짓춤. 네 맴짓춤. 네. 자 손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어디야 어디야 자꾸 불안해지잖아. 네, 여기까지. 정말 예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우리 CLC분들 6집 미니앨범 프리즘 소개할 때 예쁨이라는 것이 폭발했다. 컨셉 소화돌 만렙돌이다 이런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진짜 뭐 멤버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 이렇게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춤도 예쁘고 동작도 예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음표춤 그리고 맴짓춤까지 그리고 이번 6집 미니앨범의 타이틀곡 어디야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기자분들과 좀 정식 포토타임을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우리 오늘 굉장히 더웠잖아요. 우리 네. CLC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 팬분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 철시야 그렇죠. 네. 무대를 내려가기 전에 우리 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승현씨가 대표로 한번 인사말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아 이렇게 말 네 감사의 말씀. 저희가 이제 약 6개월 만에 다시 컴백을 그렇죠.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 너무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다려주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동을 항상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팬분들 첼시아 덕분이라고 네, 첼시아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네. 그리고 프리즘을 직접 점령한 우리 막내 은빈 양도 막내답게 애교 있게 우리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좋고 지금 너무 높이 있어서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앞에서 같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래요. 와줘서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CLC분들은 잠시 무대에서 이제 내려가서 또 다음 네. 순서를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네. 팬 여러분들께 어떤 포즈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 좋을까요? 크리스탈 클리어? 네. 네, 그럼 크리스탈 클리어. 네, 그걸로 멋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클리어로 인사드리고 무대에서 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LC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무더위 속에서 또 이렇게 CLC의 6집 미니 앨범 쇼케이스를 찾아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운 날 이쪽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이번 CLC 6집 미니 앨범 프리즘 더 많은 사랑을 받도록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이 잠시 퇴장하시는 동안 저희도 잠시 장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무대에서 기자분들과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차를 위해서 64나 7819번 차량은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4나의 7819번 차량은 이동 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감사드립니다. 포토타임 그리고 CLC의 6집 미니앨범 프리즘 활동에 관한 기자분들의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의 이름이 프리즘인 이유, 앞선 쇼케이스 우리 CLC 멤버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무대에서 봤던 두 곡, 서머키스와 어디야 외에도 프리즘처럼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다양한 곡들이 이번 미니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정적이고 차분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인상적인 R&B곡 배 그리고 민요 두꺼비집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즐겨 그리고 CLC 하면 또 걸크러쉬 빼놓을 수 없죠. 파워풀한 곡 콜 마이 네임 듣는 이들에게 잔잔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발라드곡 잡아줄게 정말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CLC의 매력을 마음껏 담아낸 것이 바로 이번 6집 미니앨범 프리즘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CLC의 6집 미니앨범 프리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CLC 멤버분들을 한 분 한 분 포토홀 앞으로 불러서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별 포토타임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 승현 씨부터 무대 중앙으로 모셔볼까요? 무대로 나와주시죠. 네, 포즈는 자유롭게 가장 본인의 매력이 드러날 수 있는 포즈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야 포즈도 좋고요. 맴짓 포즈도 좋아요. 예쁘다. 어디야 포즈 좋습니다. 자, 가운데를 봤다면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오른쪽. 몽환적으로 웃으면서 자, 이번엔 왼쪽 한번 봐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면 한 번 더 보고 네, 하트까지 승현 씨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승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역시 무대 중앙에 서서 승희 씨의 매력이 가장 드러나는 자유로운 포즈로 매력을 발산해 보겠습니다. 자, 전면 바라보고 자, 어디야 포즈 빼놓을 수 없겠죠? 어디야 네, 몽환적인 눈빛 좋습니다. 어디 한번 할까요?
어디 한번 할까요? 어디 한번지? 네. 좋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기자분들이 정면 보시도 오른쪽 보고 한번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좋습니다. 저기 왼쪽 한번 바라보고 한번 더 할까요? 왼쪽. 마지막으로 정면 한번 바라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승희 씨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 유진 씨. 네, 유진 씨도 먼저 자유 포즈로, 네, 자유롭게 먼저 포즈를 취해 주실까요? 네, 부끄러워요. 어디야 포즈? 아, 어디야? 지금 어디야? 이렇게 예쁜 데가 여기 있는데 너 어디야? 좋아요. 오른쪽 한번 바라볼까요? 하트 어디야? 하트 어디야? 자, 왼쪽, 왼쪽에도 기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한번 바라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우리 이준양도 예쁘게 찍어주시고요.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원양 중앙으로 나와주실까요? 먼저 자유 포즈. 자유로운 눈빛과 자유로운 포즈로 매력을 마음껏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어디야 포즈도 한번 지어주시고요. 어디야? 네, 오른쪽 한번 바라보고, 오른쪽 한번 바라보고, 네, 맞아요. 오른쪽 한번 바라보고, 예쁘게. 이번엔 왼쪽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마지막 정면. 네, 고맙습니다. 우리 수원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예은이 양 어서오세요. 네, 먼저 자유로운 포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유 포즈. 예은양의 매력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어, 슬퍼요. 나 여기 있는데 어딨어요? 어디야? 원래도 귀엽고 참 예쁘네요. 자, 오른쪽 한번 바라주실까요? 오른쪽 바라보고. 어디야? 예쁘게. 자, 이번에 저기 왼쪽 기자분들 한번 보고. 예쁘게 어디야? 도 한번 쏴보고요. 정면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트 좋아요. 머리 하트까지 막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엘키 양 어서 오세요. 엘키도 역시 자유로운 포즈로 마음껏 입지 미니 앨범 프리즘답게 매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어디야 포즈도 한번 해주시고요. 어디야? 어디야? 좋습니다. 물음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 기자분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왼쪽 측면을 바라보고.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면 한번 바라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하트 고맙습니다. 엘키양에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막내 은빈양 많이 기다렸죠?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자, 먼저 자유로운 포즈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디야 포즈도 한번 해주시고요. 어디야?
알겠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기자분들 많이 오셨어요? 약간 긴장되나봐요. 아니에요? 자, 왼쪽 바라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바라보고 은빈 양이 보내드리는 하트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멤버 7명 전원 단체 촬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멤버분들 모두 포터볼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단체 포토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LC 6집 미니 앨범 프리즘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단체 포즈를 한번 지었으면 좋겠는데, 자유로운 포즈를 좀 마음껏 취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포즈도 좋고요. 또 포즈를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포즈가 있을까요? 실프 어디야?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서 달려가고 싶은 어디야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CLC가 이제 정말 대세 오브 대세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너무 행복해요. 어디야? 그리고 아까 어디야 포즈 단체로 한번 찍어볼까요? 네, 어디야? 아까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6집 프리즘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하트 한번 담아서 단체 사진 마무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우리 CLC 6집 미니 앨범 프리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예쁜 사진으로만 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무대를 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CLC분들은 잠시 무대에서 내려가 주시고요. 무대를 정리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포토홀이 정리되는 대로 오늘 쇼케이스 마지막 순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또 애정 담긴 눈빛으로 우리 CLC분들을 바라봐 주시고 또 영상과 또 사진에 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또 우리 기자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마지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담요도 예쁜 보라색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6집입니다. 벌써 6집까지 우리 CLC분들이 왔고요. 미니앨범 프리즘, 서머키스를 비롯해서 타이틀곡 어디야 무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린 이후에 기자님들이 그리고 이어서 자유롭게 우리 멤버 개개인 그리고 이번 6집 전체 컨셉에 대해서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뭐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뭐 다양하게 7명의 개개인의 포토타임도 가져봤고 단체 포토타임도 가져봤는데 정말 개개인의 매력이 정말 다 다양하면서도 닮아있는 것 같고 보면 볼수록 정말 매력적인 CLC가 아닌가 싶은데 나는 이런 컨셉이야말로 이 멤버들 어떤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다. 이 매력만큼은 내가 최고다 하는 개인의 특별한 좀 매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신만의 색깔을 한 분 한 분 좀 어필 한번 해볼까요? 네. 자신만의 색깔을. 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7명 중에는 내가 탑이야. 내가 최고야 하는 게 있다면? 저 먼저 하는 건가요? 네네네. 아. 우리 유진 씨부터? 저는 그러면은 좀 애교 괜찮을까요? 괜찮죠. 완전 괜찮아요. 네. 그럼요. 나 꿈 같아, 귀신 꿈 같아. 와, 예뻐, 귀엽다. 예뻐.
애교 컨셉 그리고요? 제가 아직 어린 만큼 좀 더 어린 만큼 아직은 조금 더 상큼하지 않나. 상큼한 만큼 내가 최고야.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큼한 것을? 안 해도 상큼한 것이 매력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상큼. 있는 자체로. 네. 아, 맞는 말 같아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요? 저는 부끄러워하지 마. 걸크러쉬. Yeah. 네, 걸크러쉬가 자신 있습니다. 걸크러쉬가? 네. 앞선 도깨비에서 누가 없이 그런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번 프리즘에서는 약간 걸크러쉬보다는 더 성숙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 걸크러쉬 모습 보고 싶어서 어떡하죠? 괜찮으실까? 어떤 걸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빨리 나와? 빨리. 춤? 그냥 약간 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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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격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입고 아니면 표정 느낌만 주세요. 발에 안 보이게 와키? 네. 표정과 네, 표정과 몸짓은 이거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또 얼굴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네요. 예. 자, 그 다음은요? 저는 네네. 그렇게까지 CLC가 많은 컨셉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꽤나 많은 컨셉을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다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음에 어떤 컨셉을 해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게 나만의 능력이다. 네, 맞아요. 우리 유진 씨 참 좋네요. 자신감도 넘치고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엘키는요? 앞 사람 이렇게 대답했으면 저도 모든 컨셉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컨셉 맞게 아련함 좀 네 맡고 있는 아련함 담당이에요? 네. 엘키의 눈빛이 아까 뮤직비디오 보니까 굉장히 아련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아련한 눈빛을 표현하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정말 그 가사 한국어 가사 정말 통역 그 번역 버전 다 찾아보고 진짜 다 이해해서 한번 연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가사 사실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보기에는 잘 언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완벽하게 다 이제 이해를 하고 표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모습이 정말 아까 뮤직비디오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 눈빛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진짜 잘해요. 네, 진짜 엘키가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거를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눈빛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 나와야겠다. 잘 나와야겠다. 좋습니다. 우리 맏언니는요? 또 맏언니라고 강조를 그렇게 해주시고 미안해요. 물론 네. 저도 그러니까 CLC는 모든 장르를 넘나든다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것보다는 사실 이번 어디아가 되게 애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애절함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절함? 애절함. 그래요. 정말 멤버들 한 분 한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다 다른 색깔들이 마지막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쏘는요? 저는 CLC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저희는 저번에 도깨비 했을 때 EDM 노래를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잘 어울리고 또 갑자기 발라드 할 때도 뭔가 잘 어울려서 음색? 음색이요. 좋죠. 소니 갖고 있는 음색이야말로 내가 CLC에서 최고다. 다 같이 저 다 같이. 네, 최고예요. 정말 뭐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특별한 매력들이 정말 있는 프리즘 같은 정말 매력적인 CLC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기자분들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 분 한 분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CLC의 활동 지켜보면서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활동에서 좀 궁금한 것들 질문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마이크 드려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기자분들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홍지영이라고 하고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에는 현아 소속사 선배인 현아 씨가 도와주셨고 이번엔 후배 유선호 군이랑 호흡을 했는데 네. 좀 티저 보면서 어떤 생각, 기분 드셨는지 좀 궁금하고 혹시 응원 방송 보시면서 응원도 하셨는지 응원했던 픽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있었죠? 저 있었죠. 제가 그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SNS에서 그냥 뭐지 팬분들한테 투표해 달라고 글 많이 올렸었어요. 왜냐면 둘 다 되게 착한 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번에 이렇게 티저까지 출연해줘서 되게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더 큐브 가족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우리 CLC가 프로듀스 101을 되게 잘 챙겨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은 고정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있나요? 예를 들면 승희 언니 있지 않았나요? 아니, 네. 일단 저희 당연히 회사 이제 동생들, 관리인 친구나 선호는 당연히 마음으로 응원하는 게 1순위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외적으로 사람 마음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그 뉴이스트 선배님들을 저희가 활동을 같이 여러 번 많이 했었는데 그때부터 되게 무대를 보고 아 멋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사실 팬카페에 가입을 한 상태였어요. 이제 팬 회원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 너무 잘 아니까 힘이 되고 싶었다 할까 그래서 근데 그게 나오시고 지금 너무 잘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팬으로서 너무 보기 좋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아, CNC도 또 열심히 해서 같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씨가 팬카페에 가입한 사실을 직접 어필을 했나요? 처음 얘기한 거예요. 처음 얘기한 거예요. 아, 굉장히 감동받을 것 같아. 네. 자, 좋습니다. 충분히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저쪽. 제 비젠트 유명 기자라고 하고요. 컴백 축하드리고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통 뭐 레트로 풍의 음악을 한다고 하면 디스코처럼 춤추기 좋은 음악들을 가져오잖아요. 느린 템포의 음악을 하시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다양한 매력을 볼 수 있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CLC를 대표하는 색깔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조금 흐릿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레트로 음악 하면은 좀 이제 빠른 음악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CLC는 이제 80~90년대의 그런 느낌의 곡이라고 생각도 하고 이제 뭔가 신비로움이 저희 컨셉에 가장 신비로움이 가장 큰 주제인가요? 주제 타이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신세대 요즘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새롭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디야처럼 좀 뭔가 느리고 그리고 좀 더 R&B 복고인 것 같지만 그렇게 복고도 아니에요 사실. 네. 또 그리고 저희가 그전 도깨비 활동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눈에 띄는 무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활동 때는 듣는 음악도 함께 할 수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 너무 다양한 음악을 시도를 하면은 그렇게 뭐 컨셉이 흐려질 수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저희도 정말 즐겁게 항상 매번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뭐 기자분들의 지금 뭐 상반된 컨셉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네. 좀 흐릿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당차게 또 다양한 음악도 소화하고 다양한 매력도 뽐내는 CLC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다양한 음악 장르가 이번에 앨범에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팬분들 입장에서는 종합 선물 세트 받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또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쿠키뉴스 인재현이고요. 앨범 내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앨범에 이어서 예,
예인 씨가 좀 작사랑 리메이킹에 참여를 한 것 같은데 네. 그 작업 과정이나 소감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도깨비 앨범에서는 솔 씨가 좀 의상이나 콘셉트에 관해서 오늘 직접 제안을 했다는 네.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이번 앨범에는 뭐 의상이나 콘셉트도 좋고 뭐 앨범 전반에 관해서 멤버들이 네. 참여하거나 목소리 낸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우선 저번 도깨비 앨범에는 제가 5곡 정도를 참여를 했었어요. 매 앨범마다 제가 참여하는 곡의 수가 늘어나서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도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저에게 또 잘한다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전곡 작사라고 해야죠? 제 랩메이킹에 다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힘든 점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전부 다 다른 장르의 곡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저의 자아, 여러 개의 자아를 끌어냈어야 했어서 조금 힘들긴 했었지만 만들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앨범이 나와서 전곡을 한 번에 재생을 해서 들어보면 뭔가 제가 참여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마음이 뭔가 네, 뭉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네, 저희가 이번에 노래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저희도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뭐 저번처럼 PPT도 만들었는데 이번 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어떤 의상 입고 싶고 어떤 메이크업 하고 싶고 그런 의견을 모여서 회사랑 또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저희는 이번에 너무 귀엽지 않고 너무 청순하지 않고 너무 막 섹시하지 않게 그냥 중간에 또 노래가 약간 좀 옛날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너무 스타일링까지 옛날 느낌이 나가면은 뭔가 좀 트렌디하지 않으니까 좀 신비로운 뭐 의상이나 뭐 춤이나 그런 거를 계속 직접 선생님 아는 선생님이랑도 얘기하고 회사랑도 얘기하고 네 이번에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되게 아이디어 많이 뮤직비디오도 네, 계속 영상을 찾으면서 같이 보고 이 커트 어때? 이거는 어때? 우리 이런 커트 우리 뮤비에 너무 어때? 뭐 의견도 많이 냈어요. 멤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참여하려고 많이 노력한 앨범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같은 얘기를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멤버들이 직접 우리 예능 직접 작사 다 하고 컨셉 잡고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모든 정말 노력이 다 들어간 앨범이네요. 예. 정말 더 많은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계속 한번 받아볼게요. 네, 여기 앞쪽에 계신 것 같은데요. 저 뒤쪽에도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배프리포트 김지영 기자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승희 씨가 컴백 소감 얘기했을 때 늘 작정하고 나왔지만 이번에도 작정하고 나왔으니까 성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성과가 좀 어떤 성과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6곡 수록됐잖아요.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좀 타이틀곡만큼 좋은 노래가 있다면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과 우리 다 같이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거를 조금 전에 말 못한 은빈이가 대신 저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항상 바래왔던 거지만 1위 후보도 하고 싶고 다 같이 뭐 여러 방면으로 이런 컨셉을 소화할 수 있구나 하는 걸로도 인정받고 싶고 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말 시상식 무대를 꼭 저희만의 무대를 서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타이틀만큼 좋은 네, 수록곡 중 추천해줄 만한 곡 있나요? 아 진짜 이번 수록곡은 굉장히 다양해서 이게 듣는데 심심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잡아줄게라는 발라드 곡이 있어요. 그 곡이 이제 팬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쓴 노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합니다. 추천합니다. 뭐 6곡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뭐 R&B도 있고요. 그리고 빠른 노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는 뭐 음악 장르는 잘 모르지만 곡들마다 다 장르가 다를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한 또 음악적인 재능을 마음껏 쏟아부은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연말 시상식에도 단독으로 서고 싶다고 하고 1위 후보도 올라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과일 차트에도 이제 좀 올라가고 싶다. 아, 네. 지금 이제 활동해 오면서 가장 차트 순위 높은 순위까지는 어디까지 이미 멤버들 올라가 본 기억이 너무 있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네. 네. 빠지게 때 페페 때 50위까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페페 때 52위. 근데 너무 옛날이. 그게 너무 옛날이면 네. 얼마 전이에요? 데뷔곡이었거든요. 좀 됐네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네. 네.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네. 굉장히 좀 촉이 좋은 편인데 무조건 50위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CLC 어디 있냐고 계속 찾는 그런 여름을 맞이하실 것 같아서 아주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계속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엔의 황혜진 기자라고 하고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8월에 컴백 대전이라고 해서 많은 선후배 가수분들이 컴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그런 경쟁이 임하시는 소감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소속사업의 라이바님이 소속된 그룹도 이제 금실기에 활동을 하게 됐는데 뭐 음악 방송에서 만나기도 할 거고 같이 활동하시게 될 기분 궁금합니다. 8월 달이라 그런지 굉장히 많은 선후배 가수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더 와 이런 분들도 나오시는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더 완성도 있게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네, 무대를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인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뭔가 8월 하면은 이게 뭔가 축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도 음악 방송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이관 씨와 함께 활동하는 소감을 또 물어보셨어요. 플러스 101에서 또 좋은 사랑을 받았던 라이관씨 어떤가요? 같이 활동하게 된 기분이? 항상 봤을 때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생이었을 때 봤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같이 활동을 겹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진짜 되게 축하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느낌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우린 데뷔했고 옆에 데뷔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또 이제 데뷔를 해서 8월에 같이 활동을 하니까 서로 응원하면서 네, 너무 신기해요. 아, 그렇군요. 자, 8월 이렇게 경쟁이 많은데 이 경쟁이 많은 와중에 그래도 우리는 이런 면은 강점이다. 이 면만큼은 못 따라할 걸 그거 한 가지 좀 더 어필 한번 해볼까요? 질문에 추가 질문으로 일단 저희는 이번에 굉장히 다양한 이 어디야라는 곡 안에도 다양한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지와. 그래서 다른 그 조금 더 독보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매력, 그리고 일곱 네. 가지를 넘어선 색깔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다양한 매력이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가장 큰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CLC 6집 미니앨범 프리즘 쇼케이스 우리 기자분들과 질의응답 마지막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갈 텐데요.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아시아투데이 김영태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타이틀곡이 SS는 핑클 느낌이 날 것 같다고 본인들도 말씀하셨는데 네. 멤버들이 사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 그룹들을 알기에. 그래서 뭐 직접 찾아보거나 또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또 이번 곡을 위해서 따로 노력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습생 때 핑클 선배님의 노래를 커버해서 평가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데뷔 후에 또 다 같이 또 커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유명하셨고 워낙 되게 예쁘셨고 또 노래도 되게 좋았던 선배님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음악도 많이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었어요. 네. 근데 멤버분들 지금 뭐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생이고 네. 나이가 굉장히 다 어린데 핑클 선배님들 노래 직접 들어보거나 이렇게 뭐 본 적 있어요? 네네네네. 그 네. 무대도 직접 찾아본 적도 있고 저희가 네. 연습생 때 연습 그 커버 영상을 하기 위해서 네, 직접 찾아보면서 연습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핑클 선배들의 활동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은 노래나 무대가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니꺼야 내 남자친구에게. 아, 그래요. 초창기 때 네.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같이 좀 영감도 받고 네. 그래요. 핑클 선배님들에게도 좀 인정받는 그런 활동을 하면 더욱 좋겠네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CLC 6집 미니 앨범 프리즘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멤버들 한 명 한 명 이번 활동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기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인사의 말씀 한 마디씩 들어보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유신 씨부터 한번 네. 한 번씩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찾아뵈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CLC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준비한 만큼 더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점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너무너무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공개되는 날 같이 와주셔서 이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매번 새로워진 CLC를 또 궁금해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CLC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해서 활동 더 활발하게 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CLC가 벌써 2.5살인가요? 2.5살? 네, 맞아요. 2.5살. 네. 2살하고 반살 더 먹었는데 그만큼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성장한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번 앨범이 또 다음 앨범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될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마무리로 영어로 이제 인터내셔널 외국 기자분께서 네. We would like to thank you everyone for coming to our showcase today and we hope that you guys will like this album too. We promise to work hard and we promise to show the best we can to all of you guys on stage. Thank you so much for loving and supporting CLC.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일곱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자분들께 단체 인사 네. 한 후에 우리 CLC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담아서 준비한 6집 미니앨범 프리즘의 쇼케이스 순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여러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다양한 장르로 그리고 다양한 퍼포먼스로 준비했으니까요. 좋은 기사 그리고 예쁜 사진들 많이 좀 실어주시고요. 우리 CLC 6집 미니앨범 프리즘 대박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탈 클리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L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LC 여러분들 부디 뭐 음악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더 다양한 모습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상 CLC 여섯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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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